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인텔이 좀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는요, 0.7% 상승했고 기술 분야가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9%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중국의 지수들도 모두 상승 마감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원화 약세에도 한국의 대외적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무디스가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구조적인 원인보다는 경기 순환적 요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를 하면서 수출 의존적인 한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리스크로 중국 경제 둔화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또 미국의 자동차 관세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이제 먼저 중국의 경제 둔화는 한국 외에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또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다섯 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일본과 독일, 또 멕시코, 캐나다, 한국 총 다섯 국가를 꼽았습니다. 한국은 하지만 면제 국가로 선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놓았는데요. 전반적인 압력이 구조적이라는 것보다 경기 순환적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충분히 경제도 탄탄하고 또 강하다면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용과 임금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가 역풍을 직면을 했지만 성장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관심사죠. 미중 무역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무역과 관세 동맹에 대해서 영향력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직면한 역풍 중 하나로 기업 부채 심각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업 부채 증가가 잠재적인 위험을 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와 금융 여건이 악화되면 과도하게 부채를 진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력 해고와 투자 감축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 둔화기가 더욱더 심해질 텐데 현재 미국 경제 규모를 좀 고려를 하면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CNBC의 속보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언에 대해서는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뉴 롱 마치에 착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 것을 시사를 했는데요. 롱 마치는요, 1930년대 중국의 내전을 가리킵니다. 이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China is not going to cave in anytime soon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중국이 곧 뭐 동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나왔냐면요. 이제 히토류 광산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아마 무역 전쟁에서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것을 좀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중 무역 협상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 히토류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요,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